밝게 빛나네. 보여줘, 어딨어? 오빠! 어딨어?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마지막 매너 발산 해봐! 21년이 데리고 와! 알았지? 좀 말이 이상하네, 맞지? 21년이. 2020년 마지막 노을 지는 하늘. 이쁘구만. 2021년 공기. Happy New Year. 2021년 달 아니에요? 아닌가? 제일 20년 달인가? 아, 추워. 아. 까치까치 설날을 어제 깨고요. 어제. 우리. 아, 힘들어. 2021년이 왔습니다. 보이세요? 안 보여요. 하지마. 2021년. 여러분,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해 첫 번째로 딱 듣는 그 노래대로 한 해가 이렇게 흘러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노래를 들을까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른 노래는 바로 가호의 시작입니다. 노른자. 안녕하세요. 하잉. 이제 2020년도에 유디미는 가고 2021년도에 유디미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시죠? 저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자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저녁이에요. 1월 10일 일요일 저녁이고 벌써 1월 둘째 주가 휙 가버렸네요. 이제 진짜 쉴 만큼 쉬었어. 이제 진짜 쉴 만큼 쉬었으니까 다시 달려야 돼요. 맨날 채찍질만 하고 있는데 이 채찍질이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아프지도 않아. 그냥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려보내는 것 같아요. 여튼 혹시 아직 저처럼 2021년 버킷리스트 뭐 새해 계획 같은 거 안 세우신 분 계신가요? 그럼 저랑 같이 세워요. 저는 지금 싹 씻고 마스크팩 붙이고 있어요. 제가 매년 다이어리를 꼬박꼬박 쓰지는 않았지만 다이어리를 사긴 샀었어요. 왜냐면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뭔가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샀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무선 노트를 샀어요. 그냥 선이 없는 노트를 사서 그냥 자유롭게 써보자, 그냥 쓰고 싶은 거 그런 거 다 써보자 해가지고 선이 없는 무선 노트를 샀어요. 쿠팡에서 샀는데 이거 짜잔, 이렇게 두 개가 세트로 해가지고 팔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색깔이 랜덤이었거든요. 근데 딱 제가 좋아하는 이 노란색 머스타드 색깔이랑 그린색이었어요. 진짜 이거 나 잘 다룰 건가 봐 이번 연도에. 그래서 너무 고민인 거예요.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랑 싫어하는 색깔이 왔으면 둘 중에 좋아하는 걸 쓰면 되는데 뭘 써야 되지?
초록색. 올해는 그린으로 가겠습니다. 올해는 그린. 사실 뭐 매년 그렇게 버킷리스트, 새해 목표 그런 거를 세우고 지켰던 적도 없는 것 같고, 아니 세운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지켰던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뭔가 이번 연도에는 좀 세우고 살자 계획을. 굉장한 귀차니즘인 계획러이기 때문에 계획은 엄청 세우지만 지키질 않는다 라는 게 있죠. 요 짝에다가 2021년 버킷리스트를 한번 적어볼게요. 어우, 잘못 쓸까봐 떨려. 2021년 버킷리스트 첫 번째, 유튜브 채널 성장시키기. 일단 목표는 구독자 2,000명. 저는 구독자 2,000명으로 가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뭐냐면 영상을 꾸준히 올리면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매주 영상 한 개씩 업로드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시작한 그 스마트 스토어 성장시키기. 이거는 매주 상품 두 가지씩 업로드를 해야겠어요. 뭐 고객님들이 구매를 하시던 안 하시던 제가 올리면 언젠가는 구매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버킷리스트는 책 읽기 독서. 한 달에 책 한 권씩 읽기.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한 달에 한 권? 뭐 껌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 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뭘 찾으려고 하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들어가서 영상으로 찾아보고 뭐 글을 읽는 그런 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책을 읽는 거에 있어서 집중도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안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집에 있는 책으로 해서 읽을 거예요. 한 달에 책 한 권씩 읽기. 그러면 1년에는 12권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역시나 뭐겠습니까? 다이어트. 저는 무조건 목표가 체중 감량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나만의, 나한테 맞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습관 만들기.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자주 영상 보고 따라하는 주원홈트 삐약스피님. 삐약스피님 영상을 제가 좀 많이 보고 따라 하는데 거기에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온 거예요. 2주 동안 다이어트 챌린지 할 사람을 구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뭘 홀렸는지 모르게 바로 인스타에 들어가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2주 동안 다이어트 챌린지를 달리게 됩니다. 여튼 저에게 맞는 다이어트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지런해지기. 제가 지금 야간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야간에 일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 생활 패턴이 다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야간에 일하는 시간에 맞춰서 나한테 맞는 생활 패턴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부지런하게 보낼 수 있는. 여섯 번째는 맑은 사람 되기. 모르겠어요. 그냥 작년에 여러 군데를 그만두고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하러 다니면서 들었던 말 중에 충격적인 말이 사람이 되게 어두워 보인다. 이 말이랑 말투가 너무 세다. 이런 말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아,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보여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냥 작년에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많이 불안해하고 많이 의기소침해하고 약간 걱정들이 많았어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그런 모습 그렇게 변해갔나 봐요. 그래서 2021년에 올해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말도 약간 이쁘게 하려고 하고 잘 웃고 자주 웃으려고 하고 그렇게 좀 나한테 좋은 분위기가 느껴지게끔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두운 사람이 아닌데, 나 굉장히 밝고 그런 사람인데 어두워 보인다고 말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면접 보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와서 울었어요, 집에서. 너무 속상해서. 지금도 울 것 같아. 안 돼, 울면 안 돼. 여튼 2021년에 저는 딱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어. 꾸준히 하자. 꾸준히. 이 꾸준히. 꾸준히 이거를 제 키워드로 잡았어요. 진짜 뭐든 꾸준히 하면 안 될 건 없어요, 진짜.
사실 뭐 작년에도 제가 유튜브를 꾸준히 했으면 이미 구독자가 1000명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제 팬도 생겨가지고 막 저한테 막 언니 진짜 막 저한테 막 주접 떨어주는 그런 팬분들도 있고 그랬겠죠? 근데 다 이건 제가 부지런하게 꾸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올해는 꾸준히 무조건 꾸준히 책도 꾸준히 읽고 유튜브도 꾸준히 편집하고 찍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건강히 먹는 것도 꾸준히 먹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내 목표 딱 꾸준히 2021년 버킷리스트 이렇게 6가지로 마무리했어요. 유튜브 채널 성장시키기, 아늑코지 쇼핑몰 성장시키기, 한 달에 책 한 권씩 읽기, 다이어트 습관 만들기, 부지런해지기, 맑은 사람 되기. 이렇게 6가지. 이 6가지를 한번 꾸준히 지켜보고 2021년 마지막 날에 이거를 지켰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지금 뭐 계획 안 세우셨어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계획 세울 마음이 있다면 그때 세우고 실천하면 늦지 않은 거예요. 아 그리고 1월 달에는 이 책을 읽을 거예요. 새해 인사가 너무 늦었긴 하지만 2021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웃으시면서 좋은 기운을 듬뿍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작년과는 달리 우리 2021년은 조금만 더 알차게 보내보자고요. 그럼 저도 매주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빠이!